핑크스 리조트에는 자연과 인간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핑크스 비오토피아라고 하는 존이 있어요. 주변 자연환경 지형을 그대로 살린 타운하우스하고 또 빌라가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, 이따미준 선생은 여기에 제주의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자연박물관 몇 채를 설계했어요. 이름하여 물, 바람, 돌, 한자로 말하면 수, 풍, 석 박물관인데, 2004년에 지어진 이 세 채의 작은 박물관은 박물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자연 자원의 삼다, 그러니까 물, 바람, 돌, 삼다에 해당하는 이 자연 자원을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먼저 이게 석 박물관부터 얘기하자면, 말 그대로 돌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에요. 그런데 재료는 이 쇠를 썼어요. 쇠. 쇠를 그냥 순우리말 쇠인데 그걸 한자로 말하면 이제 그 철이 되겠죠. 그런데 그것도 녹슨 철판. 흔히 건축계에서 많이 말하는 이 아연도 강판인데 코르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. 코르텐 강판. 이 쇠를 쓰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쇠도 결국은 광석인데 돌에서 캐서 나오는 이제 물질이란 말이죠. 자연 물질이란 말이에요. 그런 면에서 보자면 돌 박물관인데 재료를 철을 썼다 그래서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할 거 없이 그냥 같은 재료로 이렇게 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콜텐으로 이 입방채로 네모 상자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벽과 지붕 그 만나는 모서리에 조그마한 그 원통에 그 통을 갖다 매달아놨어요. 그 사각으로. 그게 말하자면 안으로 도는 빛의 이렇게 통로인 셈인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, 하트 모양을 담고 있어서 마음의 정화를 돌이라고 하는 어쩌면 좀 이렇게 딱딱해진 그런 개념의 그 이 자연 요소를 이렇게 하트 이 빛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마음의 정화를 하게 하는, 그리고 좀 이렇게 돌에 대해서 또는 자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자연 공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석박물관이에요.